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하다 오신 거죠? 네, 저는 지금 네. 네, 별관에서 찍고 KBS 별관에서 네, 오셨고 네. 이상기 씨는? 아, 저는 오늘 없어서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쪽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저쪽 위에 보이시죠? 예, 네. 인사를 해주시면 정말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먼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다이야 다이. 이상희 씨.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서 윤재석 역을 맡은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사실 촬영하느라고 요즘 얼마나 두 분의 인기가 뜨거운지 모르시죠? 뭐 크게 막 체감을 하진 못했고 저는 이제 그런 소식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네. 주변 분들이 보시고 너무 재밌으시다고 하셔서 좀 네. 그걸로 조금 실감을 살짝 했습니다. 저희 배우는요? 네. 저는 사실 촬영할 때 네. 오히려 실감을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제 촬영할 때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이제 어머님이나 네. 다이아 막내야 맞아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네네. 촬영해도 이제 아무도 모르셨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게시판 5천 사연이 5천 개가 넘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순번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 나눌 때 3천 몇 번이었는데 지금 5,118번까지 왔고요. 20대 동년배들 다 다이 재석 좋아합니다. 김미연 씨 그러셨고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무슨 주말 드라마에서 두 분이 로코를 찍고 계신다고. 처음에 이 대형을 제의 받았을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기와 사랑과.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뭐 크게 예상은 못했고 그냥 그냥 처음부터 재밌게 촬영하자, 친하게 지내자, 사람이 남는 작업을 하자 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좀 더 뭐 어떻게 만들면 재밌을까 이런 그 수다 겸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그냥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남았을 뿐더러 인기까지 이렇게 더 오르다가 두 분 이렇게 얼굴 모습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손깍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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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어찌된 사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손깍지 이야기. 그게 이제 가짜 연애를 네. 부탁을 하고서 네. 이제 다이가 네. 여자친구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재석이 손을 잡는데 네, 갤러리. 네, 갤러리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장면이 화제가 될 줄 정말 1도 예상 안 했었고 그 이후에 방영이 된 이후에 막 뉴스들 같은 데 나면서 아 이게 조금 화제가 됐구나 해서 네. 막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은 뭐 주먹왕 랄프다 뭐 저기 호미곶 어디에 동상이다 그런데 손이 못생겼는데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손 크기 차이를 한번 이렇게 나란히 대주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 장면이 설렜대요. 나란히 이렇게 그냥 이게 이상희 배우가 손이 진짜 크다. 아니, 별로 큰 많이 큰 편은 아닌데 좀 위쪽이 뭉툭해서 조금 더 네, 좀 상희는 손이 큰 편이고 네. 저는 손이 작은 진짜 작아요. 그래서 네. 상희가 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저렇게 예쁜데 왜요?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조금 막 이렇게 별로 그냥 못생긴 손이라고 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네. 근데 남자답고 그럼요. 다들 깍지 끼고 싶어하는 손인데 이초희 배우는 손이 어쩌면 저렇게 소녀인지 와 소녀소녀합니다 정말. 초희 언니 인형이 웃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이효 역시 그러셨고요. 왜 마이크에 머리를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에 아마 굉장히 민망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격상? 네. 같이 이렇게 작업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저희 뭐 1월? 올 초? 12월부터 작년 말부터 반년이 됐네요. 꽤 좀 오래 촬영을 했고 보면은 그 초반 부분 막 입김도 많이 나오고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지내보니 이초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이 말고 이초희 씨. 생각보다 굉장히 좀 리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 의외다.
원하는 것도 굉장히 뚜렷하고 이게 뭐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때 본인만의 또 강력한 아이디어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제가 얘기한 것도 또 잘 수렴을 하는 편이고 해서 네. 촬영하는 내내 좀 이런 어떤 합의라고 하죠. 오고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잘 됐던 편입니다. 네네. 네. 재석이 말고 상희 씨는 어때요? 뭐지? 뭐지? 아, 상희는 네. 아, 상희는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 같은 건강한 청년 같은 네네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연기를 할 때도 확실히 집중력이 너무 좋고 에너지가 좋군요. 네, 에너지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먼저 제안하고 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고 되게 잘 받아주고 본인도 먼저 그렇게 잘 해주고 네. 뭐 더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보면 촬영할 때 보면은 아 생각보다 웃음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NG가 날 정도로 웃음이 또 자주 터지는 웃겨요. 아, 절대로 저는 뭐 웃기려는 의도를 갖거나 하지 않았는데 좀 본인만의 독특한 포인트에 조금 터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가 웃겨요? 아니 저 모르겠어요. 그냥 얘가 뭘 해도 좀 웃겨요. 진지해도 아, 그래요? 저는 매사에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요. 진짜요? 두 분 엄청 친해지셨네요, 정말. 와, 상희님 목소리가 꿀이에요, 정다은씨가. 감사합니다. 네, 네. 꿀 목소리 듣고 계시고요. 이상희님, 동맥이에 나온 거 몰랐다가 딸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역할이 너무 달라서 매치가 안 됐거든요, 라임 오렌지님. 네, 아, 그때는 이제 충청도민으로서 약간 사투리도 쓰고 코치, 야구 코치.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3의 매력에서 처음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좋아했거든요. 아, 네. 시청률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거기서 뻔뻔하게 자기 본인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좀 예전이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때 현상현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네. 인물이었는데 또 윤재석과 또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되게 또 그때 또 같이 촬영했던 박규영 배우나 뭐 서광준 배우 이렇게 또 그때도 너무 사이좋게 잘 촬영을 했어서 네. 그때도 참 좋은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초희 배우는 사랑의 온도에서 고조 작가. 네네. 네, 네. 네. 그때부터 참하다. 예. 질문 이 김아름님 이상희 배우님 뮤지컬은 언제 또 하시나요? 이번에 이 드라마 보고 찐팬 돼서 보러 가고 싶어요. 아직 크게 계획된 건 없고 저는 뭐 크게 어떤 장르 구분 없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다 계속 하고 싶어서 뭐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할 것 같지만 아마 올해는 크게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네, 또 이 드라마가 또 하반기까지 있어서 네. 그러게요. 심지어 어떤 분도 계셨냐면 김성욱 씨께서는 전원일기처럼 계속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뭐 미래는 둘이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전원일기처럼 예, 네, 복길이가 아기 엄마 되는 것처럼 그런 사연도 들어왔고요. 네. 김성욱 씨 너무 신기하다. 제가 골라놓은 사연이었는데 질문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드라마 보면 가끔 커플룩처럼 비슷하게 입고 나오시던데 혹시 일부러 맞추시는 건가요? 한 번도 일부러 맞춘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일부러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맞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되게 비슷한 네. 옷을 입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상희 씨의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자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입을 옷을 고르는 편이고 이 씬에 이 옷을 입자라고 고르고 갔는데 상희가 자꾸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되는 집안이다. 저는 당연히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했던 거는 그러니까 신기했지만 아직 이게 우리가 뭐 이 설정상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또 너무 커플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우려도 했는데 그래도 좀 이 통했던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조금 맞춰야 되나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막 선물로 사줬던 그 티셔츠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였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던데. 그래. 네. 거기서부터 두 분이 오해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9589
이초희 배우님 SNS를 보면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애 장난감이 뭔지 궁금해요. 아 일단 그 장난감 덕질은 잠깐 희덕한 상태예요. 일단 뭐 탈덕은 없지만 일단 최애로 보자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거는 스타워즈 그 한정판으로 이제 그 아니 그 가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 예 넘버링이 있는 이야 그 시리얼로 네, 넘버링이 예. 있는 그 대단하십니다. 진짜 덕후군요. 네, 그 있는데 일단 어쨌든 휴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하지만 네. 탈덕은 없다. 네, 탈덕은 없습니다. 드라마 끝나면 바로 다시 이쯤 되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745 이초희 배우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에서 연기 너무 잘하셔서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맡으신 배역이 지금 다이랑 비슷한 역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꼭 네. 맡고 싶은 배역이나 해봤으면 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늘 건강하세요. 네, 일단 건강하시고요. 감사해요. 저는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결이 다 비슷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 모두가 다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근데 다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쏙 들어가서 왜 햇살 같은 막 웃음과 어떤 다정한 말투와 이런 걸로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보고 싶은 건 그 막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아픔을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막 그게 막 모나게 막 삐쭉삐쭉 막 날서 갖고는 막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이 되는 그 상처가 거칠게 표현이 되는 저렇게 착한 얼굴로 그게 될까요? 그럼요. 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 착해 보여요, 진짜. 아.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네. 송종현 씨, 질문. 두 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생이나 위에 언니나 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위로 6살 터울에 형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이상혁 배우님과 저의 관계처럼 제 친형이랑 관계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완전 진짜 현실 형제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싸우고 이제 상혁 형이랑도 이상혁 배우님이랑도 막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색했죠. 근데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이제 많이 촬영하면서 이제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툭하면 툭 오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나 너무 현실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초희 배우는요. 저는 아예 반대로 장녀이자 장손이고 그리고 밑으로 10살 차이 나는 10살 터울의 동생이 있어요. 오 진짜 어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준선이 형아 같은 입장이죠. 아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네, 네 장녀로서 밑에 동생은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 네. 그 남동생이 요새 누나 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르는구나.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지금 누나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근데 완전 그 드라마에서 언니들하고 진짜 현실 자매 같아서 완전히 그 술 마시고 지난번에 등산하시는 진짜 아프게 때리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막 멍 여기저기 들어와요. 우리 언니가 진짜 세게 되게 맞아. 뭐, 그 정말 진짜로 정말 우리 나이 언니는 정말 거짓말로 연기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멍이 들어요. 너무 손이 매워. 네. 손이 매워서. 그래서 그 술 주장하는데 순간 진짜 아파 보이더라고요. 언니가 그랬어요. 조야 술 취하면 안 아파 다이야. 술 취하면 아픈 거 없어. 맞지? 두 분께 CF 들어오면 좋겠어요. 혹시 같이 찍고 싶은 광고 있으신가요? 김민아 씨. 이 얘기를 안 해봤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품목으로다가 요즘 또 많이들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손세정제 좋다.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고 해서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좀 그래도 좀 다 같이 지금 조심을 하고 그렇죠. 예방해야 합니다. 손이 또 남자답잖아. 그러니까 이 손세정제 광고하면 완전 어울리겠어. 두 분이 깍지기면서 이 손세정제 광고하면 되겠네요. 씻으세요. 씻으세요. 이철 배우는요? 저는 제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제가 케첩 광고 찍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케첩. 어울린다. 왠지 모르겠지만 케첩 알바도 하고 이러니까. 네. 와.
안녕하세요. 이초희 이상희입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라디오는 역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 브라보. 최대한 내려서 열심히 하지. 그럼 이해하지. 저희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분한테 이거를 녹음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청취자들이 원하셨고 또 두 분한테 이런 그 요청도 많으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도 두 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로코를 꼭 찍어달라. 로맨틱코미디 꼭 해달라.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아, 명령입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KBS 관계자분들 듣고 계신가요? 명령입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와, 9,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 9,248번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와서요. 아까 이상희 배우님 질문 못한 것만 얼른 하고요. 네? 네? 전설의 한예종 일공학번 중 한 명으로서 다른 배우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상희 배우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은하수님. 네, 일단 전설이라는 걸 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이제 동기들이 좀 바깥으로 특히 여성 배우들이 아주 활동을 네.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냥 다 동기 같아서 네, 그냥 뭐 편하게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매력?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그냥 약간 뭐 엉뚱하면서도 뭐 열심히 하고 진지하고 네, 아, 또 제가 제 입으로 제 매력을 말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튼 네, 저는 뭐 정말 이상이답게 이상의 매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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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지한데 웃기네요. 매력을 네.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또 쑥스럽습니다. 제가 대신 뭐 말씀드리면 비의 레이니즘 안무를 커버해서 UCC 콘테스트 1위를 하셨다고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안양여고 선배인 비 선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레이니즘이라는 노래를 컴백했었을 때 너무 좋아서 이제 영화과 다니는 친구랑 촬영과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렸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UCC란 말 네. 요즘에 아마 모를 거예요. 네. UCC 콘테스트로 이제 했죠. 이제 참여를 해서 했는데 1등이 돼서 이야. 네. 좋아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전체 춤을 보여달라 이런 부탁은 안 하고요. 아, 이것만 좀 해주세요. 아, 이, 숨소리요? 그거 예. 사례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초희 배우는 의외로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전국 팔도 사투리를 다할 수 있다고. 아. 네, 그 표정은 뭐죠? 네. 기대됩니다. 네네.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 뭐. 예.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해라.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사실 전국 팔도를 다녔기 때문에 사투리를 정말 못해요. 어디 말도 하지 못해서 조정이 필요한. 아니, 저는 사실 그 막 팔도 얘기해서 그러셨는데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더라고요. 답변이 그래서 야, 다 준비해 온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아닙니까? 그게 준비였어요? 그 답변이었어요? 네. 그게 제일 준비한 답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다니까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준비한 아니요. 질문을 드리고요. 손맵다. 아셨죠? 이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철썩 소리가 터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린 보고 네. 말았습니다. 이초희 배우가 이 연기를 하게 된 게 성격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실제로 너무 내성적인 편이라서 왜 지각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친구들이. 그럼 그게 무서워서 울고 못 들어가고 왜 버스에서 벨 못 누르고 왜 벨 눌러도 사람들한테 잠시만요 이거 못해서 못 내리고 약간 그 정도였어요. 와. 되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연기하니까 저랑 다른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성격 개조.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오, 그렇군. 지금은 그렇게 내성적이
지금은 내성적이지 않고 그냥 내향적이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전혀 내성적이지 않아요. 네네. 반대로 이상희 배우는 워낙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다 많이들 그렇게 보시는데요. 어디서나 인싸 이런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뭐 바깥 활동이 많이 적고요.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되게 활발하게 했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계속 바깥도 조금 조심해야 하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집에 있는 시간이 물고기랑 같이 맞습니다. 물고기도 많이 해요. 예, 물고기도 네. 물고기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자주 가던 이제 가게 잠시 임시 보호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좀 그 열대어 내가 만드는 자연 나의 바다 내가 직접 다 풀부터 다 꾸밀 수 있는 거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이제 수족관에서 알바를 했을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 말고 이제 수족관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데서 알바도 했었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좋아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도시 이외에 좀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막 경치 보면 좋잖아요. 좀 그런 걸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사는 이 집 안에서 나만의 바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물멍이라는 표현 저희 이제 커뮤니티. 물멍 아니고 네, 네. 물멍. 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일 끝나고 그냥 그거 보면서 하루 정리하고 애기들 밥 주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 많이 해주셨지만 요걸로 질문 살짝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내 인생의 노래 들어야 돼서요. 드라마 시청률 공약해 주세요. 4780. 네. 네. 동생에게 막 네.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시청률이 31.31. 그러면은 저는 40%로 가 되면 40%가 되면 일단 사랑이 좋은 날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되고요. 네, 그거 방금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 네, 곡 다시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다시 떨러 오겠습니다. 이야 40%? 네. 상황이 좋은 날 다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철 배우는요? 아 내가 먼저 할 걸. 자 40%가 되면 나는 그러면 동반 출연하실 거죠? 네. 동반 출연 네 2시간? 2시간 내내 오 좋습니다. 저희 코너 진행 다 해주세요 그러면. 연애 일기 이런 코너 있거든요. 아 사랑. 오 그거 재밌잖아요. 연애 일기도 진행해주시고 네. 진행 2시간 내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40%. 오 너무 좋다. 40% 꼭 넘어야겠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8.6만 넘으면 돼요. 네, 지금 31.4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야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가 만 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아크로바틱 얘기 우리 작가님이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또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 배우. 아크로바틱을 하셨대요. 아니요, 그게 약간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S본부 스타킹이라는 프로 나왔을 때 아크로바틱 의무경찰 의경으로 나갔는데 이제 저희 샤이니 뭐 맞습니다. 네. 그런 커버 댄스 하고 그때 이제 아크로바틱을 하는 다른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이제 그 무리를 이제 아크로바틱 의경이라고 칭했었고 저는 거기서 그냥 춤 담당이었고 이제 아크로바틱 묘기는 다른 대원 담당. 아, 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40이 돼서 다시 나오시면 이제 춤들이 갑자기 무대가 되잖아요. 춤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기타도 잘하고 그래야겠네요. 정말 그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뮤지컬을 하고 했을 때 그때 그럼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 맞아. 노래 기타 중에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 중에 하나. 아니 공약인데 이 정도는 해 줘야죠. 그럼. 춤추겠습니다. 여러분 40% 넘는 그날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춤 저희가 음악 미리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